안녕하세요. 이번에도 머드 투어에 60만원대 중저가인 황산 산 위에서 숙박을 하는 3박 4일 패키지 여행기입니다. 먼저 가시오. 입맛 짜증나. 지금 생각해보니까 진짜 신혼인데. 그러지. 자꾸 이렇게 어디로. 하면 금방 잘 나와. 어. 아, 막둥아 네 거야 이거. 지역방이라. 나왔어. 대충 나왔어. 됐어. 장가계 여행 이후에 봇물이 터져서 일본을 걸쳐 이번에는 산으로 올라가기로 했어요. 여행은 언제나 설레이고 즐거운 것 같아요. 동심의 세계로 돌아가는 것처럼 엄청 설레이더라고요. 이것이 소고기 덮밥이에요? 뭐, 아닌지? 보이시오? 아, 예. 감사합니다. 사람은 앞날을 예측할 수가 없는 게 삼순이가 이렇게 비행기 안에서 먹방을 할 줄은 어디 꿈엔들 생각을 했겠어요? 맛있죠? 맛있죠? 소고기야? 응. 식사해. 응. 많이 먹어? 뭐, 이번엔 빵도 주네? 호흡 뭐셔? 몰라. 뭐요? 몰라. 저거는 계란찜이야? 노란 거는 계란찜이요? 탕수육이요? 몰라. 몰라. 몰라? 알았어. 비행기 안에서 먹방은 삼순이가 처음인가요? 이럴 줄 알았다면 좀 더 폼을 잡을 걸 그랬어요. 삼순이가 장가계 이후 두 번째로 중국 땅을 다시 밟아보네요. 이제 도배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살다 보니까 이쪽에 하시게 되게 되면 이제 여성분들 살기가 제일 행복한 동네라 하고 있습니다. 중국 여사들은 다 이쪽으로 와가지고 생활을 하려고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쪽으로 모시게 되면 집에서 이제 여성 기골집에 사는 사람들이 더 잘 산다는 겁니다. 그래서 북경입니다. 여태까지 여행을 못 다녀본 사람들 이제 북경에 가가지고 자금상을 둘러보고 만리장성을 올라가 보겠다는 것이 이제 소원이다 보니까 그쪽으로 이제 중국 사람들이 제일 많이 찾아가고 있어요. 두 번째로 많이 찾아온 동네는 바로 우리가 지금 오신 이 동네가 되겠습니다. 여기가 이거 창대의 거리 아닌데? 아니
첫 번째 관광지로 향한 곳은 항저우 성안각으로 갔어요. 우리 목적지 다 왔습니다. 이제 앞으로 해야 됩니다. 뒤로 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우리 사장님들. 여기 3반이 남았어요. 3반? 맥힌 커피가 있대. 맥힌 커피. 이번 황산 여행에서도 너무나 좋은 일행분들과 함께 했던 것을 이 자리를 빌어 감사를 드리며. 그러니까 보세요. 이게 오산 대관이구나. 이런 식으로. 오늘 들어가시겠습니다.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네. 가방이 안 들어가는 거? 응? 아, 잘났어. 잘났어. 날씨가 흐려 보니까 좀 그렇네. 온천에서 온일을 많이 해왔다고 합니다. 길도 닦아주고 자기장 소리가 길도 닦아주고 이제 농민들이 세금이라든가 이런 것도 민재도 해주면서 엄청나게 의심을 얻었다는 겁니다. 관리가 많아지고. 그런데 이 관리를 못 하게 되면 악한 것을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누구 악한 걸 하게 되면 바로 처리하는 이런 성질이 급한 성질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로부터 이 항조에 쓰게 되면 이제 살기가 좋다 보니까 이쪽으로 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와가지고 생활을 했는데 그 중에서 뭐 하게 되면 그때 당시 그 나라에 스케일이 큰 나라여서인지 몰라도 뭐든지 크고 시원시원하네요. 호산 신민. 여기 이제 내일 우리 호숫가로 가시게 되면 여금으로 실물 볼 수가 있습니다. 아 멋지다. 품질 지수 지사. 멋지게 하네. 근데 여기까지 내가 진짜. 진짜 시가가 시가지를 그냥 잘 조명해놨네. 나도 넣는 걸 괜히 넣는. 나오세요. 올라가야 되니까. 아 알았어. 내가 먼저 올라가 있을게요. 아. 이런 관광지를 가지고 있는 중국은 아마도. 축복을 받은 나라인 것 같아요. 더 이상 난개발만 안 된다면 말이죠. 녹색지대로 둘러싸인 모습을 보니 너무나 싱그러웠어요. 그리고 몇 사람 습이 많아서 좋네. 진짜 습이 좋다. 녹색지대다 진짜. 소포 내일 저 아침에 저기 갈 거야. 저기 저기 호수. 큰가? 계속 공사하네. 땅이 큰 땅덩어리가 큰 것 봐. 내일 유람할 서호의 모습이 크고 아름답네요. 예, 일일로 잘 이쁘게 잘 지어놨어. 완전히 계획도시처럼. 전체적으로 이게 지어놨어요. 저게 밭전자인지 저 가운데 저게 호수에 밭전자로 써져 있대요. 저기. 아. 저게 우측에 거 동그란 거? 모르겠어요. 요건지 저긴지. 저것 같은데. 위성 사진에서 내려다보면 나오던데. 어, 우측에서 밭전자로 써지면 저것 같은데. 얼굴 코만 주먹만하게 나와. 쳐보자 우리도 가서 우리도 한번 쳐봐. 오늘은 개분을 없애고. 아 예. 복 많이 받으십시오. 자, 쳐보시. 자 당신 앞에 잡아.
자, 하나, 둘, 셋. 모든 행복과 복운이 넘쳐서 건강과 행복, 즐거운 3박 4일의 여행을 위하여. 미리 전화 좀 주시. 멋진 포즈를 취하고. 자, 저쪽을 보면서. 자. 아. 셋. 아, 이쪽을 봐야지. 건강과 행복을 위하여 해야지. 보지 말고. 잠깐만. 가. 가 이제 가. 가 가. 반티 반티로 가. 요거 요거 요거. 저기에 성원 요리야. 정도 치고 그래야지 이제. 아, 저. 무겁잖아. 안하게 아주 영구적으로 잘했네. 그 저기 내려간 거야? 아, 저기 내려갔네. 저기 내려갔나? 아, 옛날 500년 전통을 자랑하는 거리라. 근데 여기 사는 여자들이 진짜 그 작품이구만. 하나 더 내려올란가? 다시 올라올란가? 역시 날씨는 첫날에 비를 좀 만났어요. 아, 비 온다. 거의 우산 써야지 그거. 그래도 많이 참았어. 큰 남자? 버스가 667이라고. 청아방 옛거리를 잠깐 둘러보는데 중국에서 두 번째로 살기 좋은 도시라고 하는 만큼 사람들도 참 많이 오고 갑니다. 그거 겁나게 올라가야 돼. 그럼. 일하는 사람들끼리 말을 배우면서 그런 식으로 배웠나봐. 아, 원래 그런 식으로 대화를 하는 거야. 이제 어른하고 말할 때는 이렇게 요를 붙여줘야 되는데 그랬나? 저랬나? 응, 응, 그래서 응, 그러면 안 되고 네, 그래야 돈다가 가이드 오면 따라와 보면 돼. 근데 아까 가이드가 자기 전화번호나 일러줬어야 됐네. 앞에 끝내 여기서 돌아서 올라갑시다. 그래. 어차피 이런 장사인데 뭐 가봤자 뭘. 뭐야. 이쪽으로 그래. 이제. 예. 맛 봤을 게 여기 가. 비가 안 와야 뭐 좀 무엇이라도 하나 맛을 본다든가. 빨리 오냐고 물어봐. 아, 뭐 빨리 오고 그만. 뭐.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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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기는 원래 좋아하잖아. 가이드만 찾아왔지 아무 곳은 못 봤어. 제가 네? 아, 몇 학년 안 돼요. 건널 저 넓은 좌석이 없나? 어디야? 여기다만만 너무. 중국 패키지 여행에서 빠지지 않는 약방의 감초인 서호의 밤이라는 공연을 보러 왔는데 공연 시간이 남아서 서호의 야경을 보러 갔어요. 이거 구찌야. 구찌 파는 곳이야, 구찌. 아, 구찌네. 앞에 다시 주제시 안 좋아요.
캐멜 시티처럼 분수 있잖아요, 음악 분수. 아. 일본에. 아이패드로 넣는다. 어, 그러면 아이폰으로 찍어봐봐. 저 보람생이 같네. 아니요? 식당이요? 식당. 장난 아니게 나온대 빛이. 다 잘 쳐다봐. 하이, 히틀러. 인지 모르겠는데. 진짜. 오토바이 쇼가 제일. 나타이야 쇼보다 잠깐만 상우가 서호의 밤이라는 공연은 별도로 편집을 해서 다음 편에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아침 식사 어디서 하시게 되나 하게 되면 여기 2층에서 하시게 됩니다. 6시 반부터